안녕. 오늘은 절대로 쉽게 보면 안 되는 헬리코박터에 관해서 얘기해 볼게. 헬리코박터는 위나 위와 연결된 소장 윗부분에서 발견되는 세균이거든. 이 균의 사는 방법을 이해해야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좀 설명해 볼게. 1900년도까지 위사는 거의 모든 균을 녹여버릴 정도로 산도가 강해서 위에는 아무 균도 살지 못하는 청정지대로 생각되어졌거든. 그러다가 1979년에 호주의 위렘 박사에 의해서 이 존재가 밝혀진 거야. 이 괴상한 이름도 위의 아래쪽이란 뜻의 파일로리, 나선형이란 뜻의 헬리코, 균이란 뜻의 박터가 붙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이름이 되었거든. 궤양을 만드는 원인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비스테로이드성 계열의 항염 진통제나 아니면은 헬리코박터야. 위의 표면을 침범해서 고질적인 염증을 만들고 결국 사이토톡신을 뿜어대면서 궤양을 만드는 거지. 위는 뮤신이라는 점액층으로 덮여서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데, 헬리코박터는 길다란 편모를 이용해서 위에서 가장 산도가 약한 곳을 찾아내고 점액층을 뚫고 들어가서 그 점막 표면에 사는 거거든. 강한 산도를 가진 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 균이 주위를 중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뮤리에 있으라는 요소 분해 효소를 가지고 혈액 내의 요산을 분해해서 자신의 주위를 알칼리성 암모니아로 변화시켜서 위산으로부터 보호구역을 만드는 건데, 이 효소의 생산 능력이 다른 균에 비해서 100배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럼 헬리코박터는 전염될까? 이 균은 공기에 닿으면 바로 죽는 균이기 때문에 원리상은 보균자의 토사물이 입에 닿지 않는 한은 감염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보다는 훨씬 쉽게 감염이 되거든. 즉, 위산 역류증을 가진 보균자가 꽤 많다는 의미야. 사람들은 헬리코박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결국에 만성 위장 장애를 겪게 되는 거거든. 한국인의 70%가 감염되어 있다는 것은 헬리코박터 보균에 위산 역류증 환자가 많다는 뜻이고, 치유하지 않으면 잠재적인 위궤양 환자를 만든다는 거야. 감염 시 나타나는 증상은 심한 트름, 복부 팽만, 속쓰림, 구토, 구역 등이야.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위 점막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여기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조직이 손상되고 소화성 궤양이 생기고, 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위암으로 발전되는 거야. 헬리코박터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함께 암 유발 인자로 규명된 균이거든. 그럼 이런 균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일반적인 치료는 위산 역류증 치료제에 쓰는 PPI와 라니티딘이거든. 최근 라니티딘이 발암 유발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재작년서부터 판매 중지 상태야.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를 10분의 1로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 그만큼 문제가 많기도 하고 독한 성분을 가진 것이기도 하지. 이것에 또 독한 항생제를 같이 쓰는 거야. 하지만 PPI의 부작용뿐만이 아니라 항생제에 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50% 정도의 제균력은 너무 낮고 항생제의 치료 부작용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난통이하지 않아. 그럼 자연치유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 이 세상에 항균성 허브나 오일은 너무나도 많거든. 하지만 헬리코박터에 관한 수많은 실험실 연구나 동물 실험 연구,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결과는 그 효능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조합해야 하거든. 헬리코박터를 없애는 방법의 접근은 첫째로 균을 뮤신층에 붙지 못하게 해서 유산으로 죽이는 방법과, 두 번째, 요산 분해 효소 생성을 방해해서 중화지대를 못 만들게 하거나, 세 번째, 헬리코박터가 만든 바이오필름을 제거해서 제균력을 높이는, 이것은 지난번에 칸디다 제균할 때와 마찬가지야. 이게 최근 경향이거든. 올리브유를 하루 30g씩 14일 동안 복용한 후에 40%의 제균 효과를 보였는데, 40%의 제균 효과라면 낮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 20여 개의 헬리코박터 균주 중에서 항생제로서도 죽일 수 없었던 균주를 제균할 수 있었다는 결과를 냈거든. 항생제는
항생제 치료 시 같이 쓰면 더 높은 제균 결과를 얻겠지? 메스티컴은 실험실에서는 제균 효과가 좋았지만 사람에 대한 4g씩 2주간 투여한 결과 제균 효과는 없었어. 이건 위산에서는 효능을 못 내지만 치약 같은 것에 포함된 메스티컴으로 새로 들어오는 균은 방어할 수 있다는 뜻이야. 브로콜리 새싹은 직접적인 제균 효과는 없었지만 염증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염증을 줄여서 회복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결과를 얻었고, 크랜베리는 점액층에 붙는 것을 방해하는 효능이 있어서 항생제의 제균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 밝혀졌어. 매실은 요소 분해 효소 생산력을 감소시켜서 난치성 위축성 위염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오랫동안 매실을 장복한 노년층의 위 속에서는 헬코박터균이 현저하게 낮았다는 결과가 있어. 생꿀이나 마누카꿀에서는 요소 분해 효소를 감소시키는 효능으로 항생제 치료 기간을 단축시켰다는 결과를 얻었어. 항균 효과로 유명한 올가노도 강한 페놀 성분으로 요소 분해 효소의 형태 자체를 변화시켜서 기능 불능으로 만든다는 것이 알려졌거든.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보인 것은 항염, 항암, 항균 작용으로도 이미 유명한 블랙시드 오일이야. 1g씩 복용 후에 82%의 치유율을 보였거든. 그럼 이쯤하면 왜 터머릭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거야. 터머릭이 들어있는 커큐민은 항헬리코박터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 의사들도 좋아하는 얼굴이거든. 하지만 난 이것을 권하지 않아. 두 번째 올린 위산 역류증의 기능의학적 치료 방법 영상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 난위 속의 산도를 중화시키는 방법으로 위산 역류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동의하지 않거든. 커큐민은 뇌에 위산을 내보내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서 궤양이 심한 경우 상처를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 하지만 헬리코박터는 위산이 없으면 더 활동을 신나게 하고 위산이 없는 곳을 찾아내서 그 점액질에 숨어 있는데 커큐민이 들어가면 헬리코박터에게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위산 분비를 도우려고 사과식초를 복용하면서 위산 분비를 막는 터머릭을 같이 먹는 것은 결국 하나만화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 물론 난 히스타민 수치 때문에 사과식초는 음식 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위에 염증을 줄이겠다고 터머릭을 먹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어. 터머릭은 첫째 물에 녹지도 않고 그 역할을 하기에는 위에 머무는 시간은 너무 짧아. 터머릭의 효과는 기름에 녹아서 뇌로 들어가야 효과를 얻는 거야. 결국 기름이 붙어 있는 리포저멀 타입이거나 캡슐 안에서 호주 속 피페린이 같이 들어있어서 그 낮은 흡수율을 조금이라도 높여준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겠지만, 위를 통해서 튀머릭 복용은 거의 무의미해. 세 가지 접근 방법 중에서 제일 먼저 바이오필름 제거하는 방법. LPN이란 폴리머를 가운데 두고 지질이 둘러싼 나노 입자거든. 이것이 차세대 치료 방법이라고 해. 이 나노 입자가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면서 항생 물질도 분사해서 제균시키는 방법이 연구 중이거든. 하지만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낙이라는 성분으로 바이오필름을 제거해야 해. 캔디다와 달리 헬리코박터의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방법은 이것 이외에는 없어. 그럼 낙은 무엇일까? 그러려면 또 메스틸레이션을 봐야 해. 호모시스타인에게서 글루타스타이온과 타우린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중간 물질이 시스타인인데, 바로 이 시스타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낙이거든. 워낙 글루타스타이온 흡수량이 너무 낮아서 낙을 복용해서 혈액의 글루타스타이온 농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거든. 자폐증이나 ADHD, 우울증 환자에게도 사용되는 성분이야. 그 비싼 글루타스타이온을 복용해도 혈액 내 농도가 높아지지 않는 경우에 복용하면 효과적이거든. 항생제 저항성으로 제균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몇 주간 미리 낙을 복용하게 해서 바이오필름을 제거한 후에 다시 제균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무유신층에 붙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항염 작용을 하는 감초, 그리고 유산균이야. 퍼멘툼, 카세이, 브레비스, 그리고 람노서스 GG거든. 유산균은 균주에 따라 역할이 다르다는 건 이제 알지? 캔디다, 히스타민, 그리고 헬리코박터에 사용되는 균주는 다 다르거든. 그래도 람노서스는 가격은 비싸지만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변이시킨 균주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꽤 많아. 헬리코박터가 저렇게 뮤신층에 파고 들어가지만
유산균을 복용하면 살아있건 죽어있건 미신층을 덮어서 헬리코박터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게다가 젖산을 뿜어서 산도를 낮춰주거든. 그럼 균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야. 유산 분해 효소를 제거하는 것은 크랜베리와 꿀이 할수 있는 기능이고, 정리를 해보면 예방적 관리를 할 때는 브로콜리 새싹을 자주 먹어주는 거. 새싹 브로콜리 56g에는 다 자른 브로콜리 1kg과 같은 양의 설포라펜을 갖고 있거든. 키우는 방법도 너무 쉬우니까 꼭 키워서 먹도록 해. 공복에 올리브오일을 한 스푼씩 먹어주는 것. 염소는 들어가지 않은 매스틱감과 자리토리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하는 것. 씨를 빼고 설탕을 조금 넣어서 담근 매실액을 설탕 대신에 양념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활용하면 되거든. 적극적인 치료 방법은 제균 시작 전에 바이오필름을 먼저 제거해야 하니까 2주 전서부터 낙을 600mg씩 하루 3번 복용하면 돼.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할 두 가지 방법 중에 구하기 쉬운 것으로 하면 되거든. 블랙시드 오일에 꿀을 복용하거나 오리가노 추출물과 크랜베리 추출물을 복용하는 방법 중에 선택해서 하루에 두 번, 3주 이상 실행하도록 해. 앞에서 말한 균주의 유산균을 자기 전에 꼭 복용할 것. 지난번 캔디다 디톡스 할때 구입했던 거 있지? 세크로마이어스 볼라르디 이스트? 이걸 복용하면 명현 반응 같은 거 없이 잘 제균될 거야. 항생제는 거의 모든 영양분 흡수를 방해하게 되고, 메스틸레이션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미생물이 다시 장을 채우기 전까지는 대사 전체를 제대로 돌지 않게 하고, 특히 뇌와 장의 축이 망가져서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든. 자연치유법으로 한달 정도 열심히 치료한 후에 계속해서 예방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활용하면 잠도 잘 자고 마음도 너그러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실험을 해본다는 기분으로 브로콜리 새싹도 키워보고, 피클이나 김치에 유산균도 넣어서 만들어 보고, 다음에는 장누수 치료 방법을 알려줄게. 그럼 다음에 또 봐. 안녕.